안녕하세요. WW 채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 사랑의 컨설팅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남편들한테 올리는 영상입니다. 많은 남편들이 이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더 많은 여자들이 행복해집니다. 특히 어떤 남편들이, 그죠? 이 영상을 봐야 하는가 하면요. 보셔야 하는가 하면요. 제가 이게 한국어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외국어만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어를 어떨 때는 이게 경칭을 잘 이렇게 못 쓸 때가 있어요. 많이 양해해 주세요. 예. 네. 네, 그런데요. 그런 데가 아니고 그런 남편들 있잖아요. 자기 와이프에 대해서 불만을 토합니다. 아, 우리 와이프는 너무 애교가 없어. 응? 우리 와이프는 애교가 없대요. 그걸 당사자 본인한테도 이야기 많이 하고 자기 가족들한테도 이야기 많이 하고 또 자기 친구들한테도 이야기 많이 해요. 제가 지난번 그 파티가 있었는데요. 거기 남자 직원들도 많았고 여자 직원들도 많은데 제 나이 또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저씨 아줌마들이잖아요. 말을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아주 털어놓고 막 얘기하잖아요. 좋죠? 예. 그래서 술을 좀 마셨나 봐요. 우리가 테이블에 이렇게 술을 이렇게 좀 마시는 술 타임인데 술을 마시니까 어때요? 말이 좀 자유스러워졌죠? 그래서 저쪽 테이블에서 우리 직원이 걸어왔어요. 걸어왔는데 우리 테이블에 꼈어요. 여자들이 또 많잖아요. 그러면 아 여기는 뭐 꽃밭 어찌어찌 하면서 우리는 아 우리 나 늙은 꽃이라고 앉아서 막 웃었거든요. 앉아서 한 얘기 뭔가 하면 아 자기는 애교 있는 여자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누가 물어봤어요.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자기가 뭘 좋아하고 뭘 좋아하고 뭐 관심 없잖아요 서로 다. 근데 아 자기는 애교 있는 여자가 좋은데 자기 마누라는 애교가 없다는 거예요. 애교가 없는데 그리고 그 일절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날. 근데 뭐라는 거 하면 경상도 여자에 대해서 애교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말딱 하니까 제가 여기 탁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뭐라고요 하니까 경상도 여자들이 다 무뚝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근데 또 이렇게 옆에 또 남자 직원도 몇명 젊은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 애들 이렇게 보면서 잔을 이렇게 돌리면서 뭐라는 거 하면 야 들어 잘 들어 절대 경상도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상도 여자는 정말 여적인 거죠. 무뚝뚝하고 애교라는 애자도 못 찾는다는 거예요. 아, 제가 어떻게 너무 열받는 거예요. 제가 경상도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 경상도 안동 출신인데요. 물론 제가 안동 두 번밖에 못 가봤거든요. 아니 옆에 아줌마들이 막 웃고 막 난리 났어요. 제가 오늘 이 얘기 왜 꺼냈는가 하면요. 남자들은 여자가 애교 없다고 뭐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뭔가면 여자가 애교를 쓸 때요. 아무 데나 쓰지 않아요. 그죠? 상대를 보고 쓰고 그리고 환경이 더 중요해. 환경 중요해. 남편들은요. 생각해 보세요. 아주 집도 막 굉장히 거지 같은 집에 놓고 집도 엄청 더러워. 응? 애들도 빠글빠글해. 집에 소파도 없어. 장판에 앉아서 뭐다 해야 돼. 밤은 식탁도 쉬운치 않아. 그런 마당에서 와이프가 어떻게 애교를 써야 되냐고요. 남편한테 불만이 이만큼 돼 있는데. 왜 우리 남편 지금 이 정도인데 돈도 많이 못 벌어오고 큰 집도 이사 가지도 못하고 뭐 여자들도 이런 불만이 많이 있잖아요. 현실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뭐 여자가 나쁜 것도 아니에요. 삶이 그게 필요하잖아요. 좋은 집, 좋은 환경. 그런데 결혼했는데 또 사실 이게 쌍방이 다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큰집 사는데 꼭 남자가 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집안이 이꼴이 됐으면 서로가 다 이런 책임이 있는데 뭐 물론 뭐 여자가 제가 뭐 무조건 여자 편을 드는 게 아닌데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은 애교를 쓴다는 것은요. 뭐가 행복감을 느낄 때 애교가 나가는 거예요. 그 여자가 뭐 경상도 여자에 대해서 애교가 없는 게 아니겠죠. 물론 그런 성향은 있긴 있겠죠. 하지만 모든 여자가 다 똑같지 않아요. 예. 그러면 뭐 경기도 여자는 다르고 충청도 여자는 뭐 애교 있고 뭐 이렇게 하네.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특히 남편들이
자기 와이프가 애교 없을 때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결혼 초기 과연 그랬나, 그죠? 연애할 때 과연 그렇게 살아봤냐고, 그죠? 아니죠. 응? 거의 여자들은요, 연애할 때 결혼 초기 애교가 많습니다. 행복을 정말 진심으로 느끼거든요. 응?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 남자가 처음엔 오빠 오빠라고 했고 굉장히 행복을 느꼈는데 나중에 보니까 네, 오빠가 아니고 완전히 원수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럴 때는 애교가 나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남편들은 만약 자기 와이프가 애교가 없다, 불만을 토하기 전에 먼저 자기 체크해 보세요. 반성 좀 해보세요. 여자를 행복하게 만들어줬냐? 물론 모든 것이 물질적인 거 아니에요. 돈이 많고 좋은 집 사주고 그게 아니야. 적어도 마음 여유를 만들어줬냐 그거죠. 마음 여유가 없는 여자가 무슨 애교가 나오겠어요? 급한 상황에서 막 급하게 막 이러면서 애교 쓰는 여자 봤어요? 애 울고 막밥 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응? 기저귀 빨아야 되고 막 이런데 유보 당신하고 막 콧소리 낼수 있겠어요? 물론 뭐 그래도 더 진짜 슈퍼 애교쟁들은 낼 수는 있어요. 콧소리 여보 뭐라 하겠죠. 저도 흉내를 못 내요. 도와줘 그치 뭐뭐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근데 일반 여자들은 또 일반인들이 일반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마음의 여유 있을 때 그리고 좀뭘좀 그죠. 상대방을 좀 이렇게 예쁘게 볼때 그런 애교가 나가거든요. 특히 자기 남편을 참 남편 보면 막 어제도 술 치트 마시고 밤늦게 집에 들어왔는데 오늘 내가 애교를 쓰겠냐고요. 이 남자 보면 열받는데 보면 짜증난데 그쵸? 예. 그래서 애교라고 할 때는 그냥 이 사람 생활 뭐 그런 타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이 여자는 애교 없는 여자다. 무뚝뚝한 여자다. 아무나 무뚝뚝한 여자라도요 정말로 좋은 사람 만났을 때, 행복을 느낄 때, 사랑을 느낄 때, 애교가 나옵니다. 에, 그건 애교예요. 그건 지금 마음속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건 내숭이고요. 내숭 떠는 거하고 애교, 정말 애교 쓰는 사람도 다르거든요.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절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남자들은 자기 와이프가 애교 없는 것을 큰 흉물로 그냥 남들 앞에서 그걸 막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들었을 때 굉장히 화나요. 물론 그집 와이프가 어떤지 잘 몰라요. 얼굴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봤지만 일단 그 남편 입을 통하면 자기 와이프는 무뚝뚝하고 애교가 없다. 응? 재미없는 여자야 이러거든요. 재미없는 여자가 됐을 때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남편이 재미없게 만들지 않았냐 좀 생각을 해보세요. 체크해 보세요. 두 사람은요 이게 뭐그 행복 바이러스라고 하죠. 예, 재미있는 바이러스 같이 통하는 거예요. 예, 같이 있을 때는 우리가 스파크 일어나는 것처럼 예, 두 사람 똑같아. 한 사람 그냥 이렇게 돌 같은데 한 사람 자꾸 이래 와서 뭐예요? 예, 두 사람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애교를 그 상대방한테 그 애교를 바랄 때는 상대방을 좀 기쁘게 해주고 그런 환경을 심리 환경. 그 자연 환경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그분도 상대방도 애교가 나오지. 괜히 그러지 않고 그냥 자기 와이프의 한 가지 큰 단점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로 같은 여자 입장에서 저는 굉장히 괘씸하게 느껴져요. 네. 그리고 여자를 마음 편안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느껴지면 여자는요 자연스럽게 애교가 나갑니다. 내가 봤을 때는요, 제가 봤을 때는요. 자기 와이프를 애교 없다고 고발하는 남자들은요, 너무나 비양심적이에요. 너무나 무책임해요. 자기 책임은 없냐고요. 남자가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네. 사실 그 여자들이 어렸을 때 성장 과정을 봐요. 거의 다 애교가 있죠. 애교 없는 이 여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또 본인이 결혼했잖아요. 좋아서 결혼했잖아요. 그죠? 뭐, 정말로, 예, 처음부터 애교 없는 여자가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그걸 좋아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살면서, 원래 그런 사람인데, 그걸 자꾸 뭐라 말하면,
뭐가 되냐고요. 호박에다가 뭐 줄친다 해서 수박이 되겠냐, 그거잖아요. 그 일리를 아시면서 왜 험담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 남들 들었을 땐요, 굉장히, 아, 이 남편이 왜 자기 와이프를 저렇게 무시할까,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본인 알고 해결을 하세요, 집에서. 애교 없으면, 정말 애교를, 그 애교 같은 것은 나중에 뭐, 그죠? 훈련해도 다 되는 거거든요. 습관을 시키세요. 남편이 그건 좀 이렇게 같이 좀 서포트해서 이렇게 애교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여자도 굉장히 행복해질 거예요. 사실 또 어떤 여자들은 아마 가정 환경 때문에 애교를 정말로 애교 없는 여자들 있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좀 따뜻하게 해줘야 돼. 따뜻하게 해주고, 만약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게 있으면 그걸 다좀 이렇게 지워버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본인이 좀 많이 리드해 주세요. 그러면 애교가 나옵니다. 애교가 완전히 막 애교 없는 사람만 불치병 걸린 것처럼 그렇게 취급해 주시면요, 정말 평생 애교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사랑이 최고의 약입니다. 사랑이 뭐죠? 애교를 불러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감사합니다.